여러분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오시겠습니다.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아세요? 네. 네. 여기가 수연이 많은 자리입니다. 제가 서울시 있을 적에 이 자리를 반대로 옮기고 이 건물을 옮겨서 여성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선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데는 반갑고 올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작년은 이제 대선에서 이겨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섰고 올해는 지방선거에서 아주 압도적인 압승을 거뒀습니다. 17개 광역 중에서 14개, 21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51개, 850명 광역의원 중에서 650명, 그다음에 1900명 기초의원 중에서 1600명 이렇게 엄청난 그 성과를 거둬가지고 이제는 거의 대구경북을 빼놓고 모든 지역에서 의회까지 다 우리 당이 차지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는데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여기 오고 계신 여러분들이 참 굉장히 열심히 이제 뛰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도 우리에게 아주 큰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조대왕이 돌아가신 게 1800년이거든요. 1800년 이후에 제대로 개혁 민주세력이 집권해본 건 딱 10년밖에 없습니다. 1800년부터 지금까지 2018년이니까 218년 중에서, 218년 중에서, 국민의 정부 5년, 청년 정부 5년 전에는 한 번도 민주개혁적인 정치 세력이 나라를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겨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방선거 이겨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연대사 70년 근단사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외국 그 정치를 해왔습니까?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까지 이런 그 독재를 쭉 내려오고 그 10년 우리가 집권했지만 바로 이번 선거를 뺏겨서 이명박 대통령이 거의 모든 정권을 다 도루묵 만드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정권을 안 뺏겨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10년 해봤자 무너뜨리는 데는 불과 3, 4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강산도 무너지고, 개성도 무너지고, 복지정책도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20년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으로 가야 됩니다. 독일이나 영국이나 스웨덴의 그런 사회정책, 사회통합정책이 전부 다 보통 한 20년씩 해서 뿌리를 내는 정책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주 극우적인 세력에 의해서 통치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할 길이 굉장히 먼데 이번 기회를 우리가 놓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제 내후년, 내년에 잘 준비해서 내후년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가지고 그 2022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잘 나가기 위해서 당현대화 계획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SNS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당원들끼리도 소통하고 당원과 국민도 소통하고 이 소통하는 구조를 잘 만들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구축 작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과 제3미래소통 상부처 사무구청장 쪽에서 준비해가지고 잘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여기까지 오지 않고도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많은
당원들 사이에, 중앙당과 지방 사이에, 국민 사이에 이런 소통을 하도록 그런 준비작업을 잘 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변화하는 환경,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아주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계층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이렇게 불균형이 아주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그 불균형한 구조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당이 중심이 돼서 이걸 끌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당이 아니고서는 집권해서 이 개혁 진영의 중심을 잡아 나갈 역량이 지금 어디에도 없다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유일한 책임 있는 정당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끌어가야 된다는 게 그 저희 깊은 그 생각입니다. 저는 정치를 이제 30년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제 공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년도에 잘 당을 준비하고 정말로 국민들이 실망받는 그런 공천 과정을 거쳐서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대선까지 이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그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가져왔던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있는 말씀들을 중구난방으로 시컷 이렇게 해서 그 스트레스도 풀고 또 서로 간에 이 교분도 나누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 주신 당대표님, 이해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진 촬영을 할 건데요. 바로 무대 위에서 Thank you.